마이크를 써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지영이고요.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뉴욕에서 오늘 처음으로, 평생 처음으로 아이와 떨어져서 자유를 만끽하며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피곤하고요. 지금 집에서 남편이 좀 고생을 하고 있겠지만 거의 한 몇 년 만에 제가 처음 온 것이라서 뭐 남편도 이해해 줄 거라고 믿고 그렇게 월요일까지 푹 쉬다 가려고 아예 그렇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졸업, 특수교육을 전공을 했고 홀트학교라는 그 곳에서 특수학교에서 3년 반 동안 유치부,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쳤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느낀 것이 특수교육으로는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 아이들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가르치기가 어렵다.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심리학이나 교육심리학을 배우면 좀 더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제 대학원에 가서 교육공학을 전공했어요. 교육공학이라는 게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좋은 방법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잘 가르칠 수 있을까를 이제 연구하는 학문인데 이제 그거를 마스터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도 안 되겠다.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 박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아들을 이따가 이제 소개가 나오는데요. 저희 아들을 이제 계속 키우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오늘 홍혜선 선교사님 소개로 여기를 왔는데 사실 홍혜선 선교사님이 저랑 이렇게 학부 동기거든요. 저희 친구들 6명 중에 항상 같이 다녔는데 6명 중에서 제일 공부를 잘했던 친구였는데 저는 제일 공부를 안 했던 친구였는데 지금 선교사님으로 또 저는 장녀 엄마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홍성훈 선교사님도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새로운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시작하시는데 그분이 자기 유학 생활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공이 부모교육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장애와 부모를 교육하는 것이 정말 더 힘들더라. 근데 그때는 부모교육이라는 그런 개념이 거의 없었고 저희 과목에도 없었어요. 제가 90년대 초반에 이제 학교를 했는데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유학을 갔는데 언어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 가니까 언어장애인, 청각장애인이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더라. 여기 오신, 늦게 미국에 오신 분들은 아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또 하신 말씀이 내가 아이를 두 명을 키우면서 박사 공부를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제 짝꿍한테 야, 저 사람 너무 독하지 않냐, 여자가. 어떻게 애 둘 데리고 박사 공부를 하냐, 이랬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애 둘 데리고 그것도 장애아를 데리고 박사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진짜 조심해야겠다. 그걸 교육으로, 교훈으로 삼고 그렇게 왔는데요. 제가 교사로 또 학자로 그리고 장애 엄마로 그렇게 지금까지 25년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가장 힘든 것은 장애 엄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 주일학교 교사분들도 계시고 또 장애아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이제 목회자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장애인 부모님들 혹시 소문을 좀 들어보시겠어요? 예.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분들 소문을. 그리고 목사님은. 네, 알겠습니다. 구성을 제가 그렇게 알고 그러면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이 아이가 갑자기 바로 앞으로 딱 다가왔어요. 한번 쭉 눈을 한번 보세요. 뭐를 물어보고 싶으세요? 이 아이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세요? 뭘 줄까? 이름이 뭐니? 몇 살이니? 뭐 그런 질문을 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장애아이가 다가왔어요. 그럼 무슨 질문을 하시겠어요?
뭐가 궁금하세요? 엄마 어디 있니? 빨리 좀 데리고 가라. 네. 자, 만약에 이번에는 아이가 아니라 내가 엄마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맡은 교사예요. 그러면 뭐라고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뭐를 알고 싶으세요? 내가 이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 교사다. 아마 물어보기 전에 어떡하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교사가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예요. 주일학교 교사면은 예수님도 보실 것 같고 또 나이스하게 가르쳐야 될 것 같고 혼내면 안 될 것 같고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아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저희 자기가 어떤 포지션인가에 따라서 질문이 달라지고요. 궁금한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아이를 이렇게 보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각도에서 볼 수밖에 없고요. 부모가 보는 시각이 다르고 교사가 보는 시각이 다르고 또 목사님이 보시는 시각이 다르고 또 주일학교 교사가 보는 시각이 다르겠죠. 그래서 교회를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부모님은 뭐를 주로 기대할까요? 제 경험으로 비춰보면 그냥 아이가 그냥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어요. 학교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집에서도 야단 맞고 그냥 교회에서는 좀 재미있고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교사는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나는 장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내 주변에 장애인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죠? 그리고 얘에 대해서 혹시 잘못 가르쳤다가 또 교회에서 난리가 나면 어떠나. 예. 목사님은 어떠실까요? 전도사님이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안전하게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이번 주도 무사히. 예,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 세미나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장애아는 이렇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가 아니라 이 각각의 사람들이 함께 이 장애아 한 명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예, 오늘의 덕분은요, 그래서 한 명이 아니고요. 교회는 이 아이를 어떻게 서포트를 할 것인가? 교사는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칠 수 있을까? 가족은, 장애아 가족은 어떻게 이 교사를 신뢰하고 같이 협동할 수 있을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 처음에는 장애 학생을 이해하는 것을 처음에 이제 개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애 분류는 그 특수교육법이 있어요. IDEA라고 그 특수교육법 안에 있는 장애 분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네 장애를 제가 골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칠 것인지, 그리고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문제행동이 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사실 오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중간에 가시지 않고 차라리 볼 일이 있으시면 지금 갔다가 오셔서 마지막 얘기는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얘기를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가 좀 되시나요? 네. 네. 처음에 장애학생 이야기 이해하기라고 저희가 시작을 할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특수교육법, 미국 특수교육법에 의하면은 장애 분류가 13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익숙하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폐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 청각장애가 같이 있는 아이가 있고, 또 청각장애, 그 다음 정서장애, 그 다음 히어링 임페어먼트라고, 이것이 대프랑 다른 거는 완전히 안 들리느냐, 아니면은 어떠한 보조장치를 통해서 들을 수 있으면서 의사소통을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정신지체, intellectual disability, 그 다음 복합장애, 그 다음에 신체장애, 그 다음에 OHI라고 하는 부분은 어떠한 질병이나 그런 것들이 평생 가면서 이 아이의 학습에 안 좋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장애를 말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장애,
그다음에 언어장애, 그다음에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가진 그 뇌 손상으로 인한 장애, 그다음에 시각장애 이렇게 13가지 분류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 13가지 분류의 기준이 뭐냐, 이거는 의사나 법령에서 얘기하는 장애 기준하고 다른 것이, 이것은 특수교육법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학교에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장애가 굉장히 장애를 줄 경우에 그 분류로, 그 기준으로 장애를 13개로 나눈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 아이가 이제 제 아들인데요. 5살 때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13가지 장애 중에 이 아이가 어떤 장애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전혀 사실 아까 말씀을 원장님이 잠깐 하셨지만 딱 보기에는 전혀 모르겠죠. 근데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제가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교사로 제가 처음 대학 졸업하자마자 직장에 갔을 때 이 아이가 저를 처음으로 반겨준 아이였어요. 제가 처음으로 근무했던 직장은 그 반에는 반은 고아였어요. 장애를 가진 고아. 그리고 반은 그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아이들이 오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는 그 미혼모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태어나자마자 친권을 포기해서 그 아주 아기 때부터 태어나자마자부터 이제 시설에 있었던 아이였고, 제가 처음 만났을 때가 22개월이었어요. 근데 제가 얘를 이렇게 보는데 장애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은 얼굴에 표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좋아도 웃지 않고 슬퍼도 울지 않고 그냥 항상 무표정. 근데 그게 너무 푸르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래서 아, 얘 좀 신기하다, 얘 관심을 좀 가져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영양실조처럼 환경실조라고, 장애는 아닌데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환경 결핍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장애인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해서 제가 금요일날 퇴근하면 이 아이랑 같이 집으로 왔다가 이제 주말마다 같이 놀아주고, 뭐 서울랜드도 데려다주고, 뭐 같이 놀고, 월요일날 같이 출근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반복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이 아이는 뇌손상이 있었고, 그래서 정신수치 아이가 이렇게 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를 계속 키웠었어요. 이 사진은 저희가 이제 미국의 텍사스에 이제 유학을 와가지고 동네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저희 집에 모여가지고 저희 딸이랑 같이 이렇게 숙제를 같이 했었어요. 그럼 껴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저희 집에서 간식 먹고 숙제하면서 껴서 자기도 끄적끄적거, 아무것도 못하는데 끄적끄적거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때가 한 10살 정도에 이제 미국에 왔는데요. 이때 갑자기 간질이 시작이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간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본 적은 없었는데, 미국에 유학을 오자마자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간질이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 정신지체, 뭐 뇌손상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하루에 뭐 몇 번씩, 세네 번씩 이렇게 쓰러지고, 그러면서 이제 머리에 혹 나고 얼굴에 멍들고 이빨 앞니 부러지고, 어느 날은 가면 앞니가 부러져서 오고, 어느 날은 혹 달려서 오고, 어느 날은 제가 수업가 있으면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이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으니까 빨리 데리고 가라.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 중간에 저는 가서 아이를 픽업해가지고 와야 되고, 어느 날은 이제 911 불러야 된다고 학교에서 대기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그때는 저희가 그 오바마 케어 이런 거 하기 전이어서 아무 데서도 그 장애 있는 아이한테는 의료보험을 들어주지를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911 그 뭐죠, 앰뷸런스 오면은 사정해가지고 그냥 데리고 나와서, 왜냐면 그거 한번 타면은 거의 그 파산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정해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집에 가고 이제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10살 때부터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신지체에 간질을 가지게 됐어요.